암살 시도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바이든과 해리스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적 수사를 믿고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범행한 거란 것입니다. 경호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암살 시도 이후 임명된 로널드 로 비밀 경호국장 대행과 만나 사건을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당국이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론자였던 라우스는 모병 활동을 돕겠다며 자주 허황된 소리를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